해병대 예비역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거부권 정치에 막혀버린 해병대원 특검법, 이제는 국정조사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이 있는 이종섭, 김계환, 임성근 이 자들을 심판의 증언 때 국정조사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순직한 해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이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가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해정당 국민의힘이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 정부 권력이 나서서 21살 청춘의 애통한 죽음을 덮어버렸고 수사 외압의 범인을 도피시켰고 통신 기록 증거 인멸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외압의 하수인 이종섭 국방장관, 신원식 국방위 여당 간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모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분노한 국민을 기망하는 동안 국회는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가 5만 명의 청원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고 박주민 의원 등 168인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내세우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법이 아닌 관례는 소수당 국민의힘의 횡포에 끌려다닌 것을 좋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수결에 따라 법대로 해야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국회는 탄핵소추, 총리 임명 동의권, 예산 승인,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21%짜리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라는 것이 22대 총선 민의,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정권 14번 거부권 행사하는 동안 이런 부분은 국회 견제를 넘어서 국회를 기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외압의 하수인들이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국회에 나와 거짓 증언한 데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견제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이래 주십시오. 정부 권력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는 이때에 국회가 이래야 합니다. 누가 젊은 해병을 수마에 팔아넘겼는지 그리고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 조국 혁신당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